제철 음식.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계절이 아니라 뭐 겨울에는 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나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겨울이면 우리 흔히 생각나는 게 방어. 그리고 뭐 가을에 전어. 가을 전어. 뭐 이런 뭐 느낌으로. 해산물이라면 여름 민어. 봄이면 뭐 광어. 이런 거 봄 뭐 그거잖아.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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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 이런 도다리. 거. 그렇지. 그런 느낌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히 가면 월별로 가야 되는 수도 있어. 아, 근데 잡히는 그거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 비교적 좀 옅어졌죠. 양식도 하고. 그렇지. 비닐하우스에서 하우스도 키우기도 있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왜 말이 없죠? 방금 깨웠나요, 방금? 아니요. 소리 났는데. 아, 그렇다고. 네. 저는 근데 제철 음식 이거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요? 세 명에서 생각하는 어떤 제철 음식이 다 다를 것이다. 선호도가 다르다.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네. 가봅시다. 가볼까요? 걱정이 되는데 일부러 통수치기 없기에. 안 해요 그런 거. 일부러 친 적 단 한 번도 없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진지합니다. 절대 단 한 번도 일부러 통수 친 적 없다. 까고 있네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고 지랄이야. 아니야 저기요. 그런 쌍욕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제해 주세요. 네. 아이씨 시작부터 진짜 대차게 욕먹고 시작하네. 아니, 왜냐면 이 새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지. 아 이미 압박하기 전에 이 새끼가 안 해놓으면 이 새끼가 또 대가리가 맞아, 어떻게 맞아. 또 굴러갈지 몰라요. 네. 대가리 굴러가는 소리가 제 옆에 있잖아.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겨울이 악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새끼 정해져 있어. 이 새끼는 악이야. 당연히 아구찜이지. 아구찜 졸라 좋아하잖아. 뭔 소리야? 뭔 아니야? 소리야? 아구 극혐인데. 아니 아구 안 좋아해요? 아니야. 누가 아구 좋아하지? 형. 아 형인가? 어. 저는 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는 게도 되게 굳이 먹는다면 그 익힌 게 그래 되게 먹고 가을 꽃게가 사실상 저게 해물탕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알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 해물 느낌의 그 향을 저는 이제야 조금 먹지 진짜 30대 초반까지도 건들지도 않았어요. 오, 졸라 시원한데 나 진짜 이제야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었다 보면은 입맛이 좀 바뀌잖아요. 바뀌죠. 아, 그래 옛날 개국지 나왔잖아. 저는 20-30대 초반까지도 저는 30대 초반에도 게 먹지도 않았어요. 진짜? 네. 정말 대게고 뭐고 갑각류를 먹지 않았어요. 그 해물 느낌의 그 맛이 좀 싫어서. 그래서 저는 간장게장이나 그 양념게장도 별로 못 먹어요. 저는. 아 뭐 간장게 그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걔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아귀는 이게 제가 생선 좋아하잖아요. 생선 익힌 거예요 사실. 아 그치 그치 그치. 저는 아귀를 그리고 살이 좀 보들보들하죠. 네.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왜냐면 이 새끼 가성비 극혐이라고 맨날 아귀 싫어한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아구찜이 겨울이에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저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 저는 꽃게를 더 좋아합니다. 네, 꽃게로 가야죠. 네, 진짜예요. 네.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시원해. 어, 시원해. 그리고 그거 있죠. 된장찌개에 게 요만큼만 들어가도 아, 맛이 달라져. 감칠맛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달라져요. 갈치가 가을인가? 가을에 잘 잡히지. 내가 갈치 낚시 갔을 때 항상 가을에 갔어. 은빛으로. 아, 형 낚시도예요? 아니 근데 갈치 낚시가 이렇게 쉽게 가던데 배 타고 뭐 깊게 나가는 갈치 낚시도 있는데 정박해 놔서 되게 쉽게 애들도 데리고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실로 막 이렇게 하고 옛날에 형이 나한테 갈치 낚시하러 간 적은 적 있었는데 나 안 갔었거든. 근데 그때 형이 딴 사람이랑 갔어. 근데 형수한테 크게 혼났어. 아 진짜? 안 가길 잘했네. 그렇지? 왜 혼났어? 그때 형 한번 이제 크게 혼났다 그랬어. 낚시 강행해서 갔다가 아니야. 맞아. 가저동 살 때 그랬나? 싸웠다 그랬어. 아니 본인 얘기 아니에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왜 이 사람이 더 잘 알지? 아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완전 이제 죽상으로 있었거든. 아 그래? 어. 그때 형수가 약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가더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자한이 될 거 한번 그럼 가야지. 왜냐하면 이 갈치가 우리가 저렇게 생긴 갈치만 보잖아요. 그리고 아 근데 생갈치는 보기 힘들지. 그리고 이제 이 백화점이나 시장에 깔린 갈치 있잖아 길게 그것만 보잖아. 근데 직접 잡자마자 올리잖아요. 보석보다 더 빛난다? 진짜 눈부셔. 아, 보석보다 더 빛나. 그래서 갈치야? 어? 왜? 아, 갈이 약간 그런 의미 아닌가요? 갈 빛날 갈이야? 네, 빛날 갈. 가을에 잡는 치즈. 그, 갈치. 그럼 너 빛나 너 빛나는 그래? 사람이. 아니, 아 그래요? 가을치야? 갈치. 그래서 갈치야? 아니겠지. 이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갈갈인가? 그래서 갈치인가? 이렇게 생겼어. 갈치 입이. 형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똥구멍 같았어. 미안합니다. 아니 안돼. 오늘 씨 후장 터지고 싶냐나? 새끼가 오늘 진짜 존나 천박하다. 씨발 진짜. 아니 아 진짜 아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요. 아니 이 사람 42 아닌가? 맞죠 맞죠. 42에 후장 터지고 싶냐?
갈치 가을치라서 갈치냐 그리고 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마운드에 이럴 수 있을까?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갈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 진짜? 잡을 때 엄청나게 빛나.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제철 음식 이런 거 하면 겨울 호빵 아닙니까? 아 그건 인정인데. 네. 나 요즘 들어서 옛날에 그래도 한두 개씩 편의점에서 보이면 잡아먹었던 거, 아 집어먹었던 것 같은데. 야 호빵 잡아먹으러 편의점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집어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손이 안 가고. 근데 갈치를 포기한다고? 아니 그 난 그거야. 둘 중에 음식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 갈치구이가 참 좋아요. 나도 좋아해요. 근데 가을 갈치라는 느낌을 우리가 좀 덜 받지 않아? 그치. 근데 겨울하면 호빵은 생각나잖아. 그치. 여름 호빵 이러진 않잖아. 제철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지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갈치가 아니야. 전어. 생선으로 따지면 가을하면 전어 이 느낌 먼저 떠오르거든. 아 그래야 되나? 우리가 그 먼저 그럼 겨울 그 계절을 제철의 먼저 약간 생각해야 되나? 음식만 따지면 갈치가 이기지. 당연히 여기 깨면 안 되죠. 두 개가. 간식과 완전 맛있는 식재료니까. 저는 그래도. 그래도 저는 가을에 항상 갈치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한 세 번 정도 갔거든요. 아하. 갈치 잡으러 갔기 때문에 네. 가을 갈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겨울 호빵. 저도 겨울 호빵. 이건 통수가 아니죠. 왜냐면 42년 살면서 세 번 갈치 낚시하고 그런 거고 호빵 겨울에 몇 번 먹었나요? 그렇지. 세 10년 넘지 않아요. 거야. 네. 30번 넘었을걸? 그래. 한 38년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요. 되게. 아 그리고 이건 가을 전어죠. 근데 대게도 여름에는 별로거든. 맞아. 근데 맛이 달라. 겨울에는 당도도 다르고 빵빵하니 와 이거 빵빵하니 맛있기도 있다. 볶음밥. 누가 또 이거 벌써 빼먹은 건가? 아 이게 까다가 빨간색이 색이 빨간 거야. 색이 빨간 거구나. 아까 바로 꺼낸 빨간색이야. 와 이거 살 꽉 차 있네. 형이 이상하게 그 좀 좋은 손님 들어오죠? 그럼 대게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대게 좀 저 좀 잘 먹고 네. 그러면 이게 약간 형이 푸짐한 걸 좋아하잖아. 근데 저기에 딱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와 이게 있거든. 아, 이거지, 왜냐하면 그렇지.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이제 특히나 장인장모님 그다음에 이제 뭐 자은이 엄마 아빠 친구들 그렇지 좀 그래도 좀 잘 모시고 싶은 분들 자은이 엄마 아빠 친구는 본인 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자은이 친구 엄마 아빠 네. 자은이 엄마 아빠의 친구 말고 자은이 친구의 엄마 아빠 이게 그거같이 친구의 누나랑 누나의 친구 같은 느낌 장모님의 딸 이런 네. 느낌이지. 자은이 친구 엄마 아빠 장모님 딸한테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거잖아. 이럴 때 제가 대게를 대게 대접 많이 하거든요. 네 대접을 하거든요. 되게 비싸요. 저 엄청 비싸요 저거. 맞아 비싸요. 20-30만원씩 해 대게가. 근데 또 비싸서 아 비싸서 그냥 딱 맞게 시켜야지 하면 그게 아쉽다. 모자라 존나 모자라. 모자라. 그래서 과하게 시켜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기도 해요. 대접용이야. 네. 근데 만약에 아까 겨울 호빵처럼 생각한다면 그럼 가을 전어. 가을 전어죠. 가을 전어는 대명사잖아. 그냥 가을 하면 전어. 나 이렇게 나오네. 나는 개인적으로 전어 회보다는 저 전어 구이를 좋아. 전어 구이도 맛있지. 머리째로 먹어요. 근데 난 전어 회도 이렇게 맛있는지 맛있어요. 몰랐어. 아주 기름지고. 작년 가을에 누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 횟집에 오라더라고. 근데 그런 횟집이 태근이 형. 맞아 맞아. 맞아요. 횟집이 그냥 식당 횟집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허름한 식당인데 이것저것 다 파는 해산물 식당이야. 해산물 식당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횟집이라기보다 전어를 주는데 전어 있어요. 몇 마리 안 남았다. 근데 지금 이 가격에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올 거라고. 아 그래도 주세요. 어차피 태근이 형이 내는 건데 내 돈도 아닌데 그래서 달라고 했지. 네. 네, 조금밖에 안 나도 돼요. 맛이나 보게. 존나 맛있는 맛있지. 거야. 아주 고소잖아. 왜 없는지 알겠다. 너무 고소해. 맛있어. 옛날에는 저게 쳐도도 안 보는 생선이었대. 아니 너무 많이 저 버리고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별명 있잖아. 가을 전어 박성호. 아 그래. 네. 그리고 뭐 박정권 막 이런 진짜나. 그래.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그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게 집 저 구우면 약간 밤꽃 냄새가 난대. 그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다. 뭐 얘기 아, 그래? 얘기도 있었어. 나 비슷한 얘기야. 근데 밤꽃까지 아니고 이걸 구우면 향이 너무 맛있는 향이 나가지고 돌아온다. 그래. 어쨌든 전어. 가을 전어. 대명사지. 여름 감자? 아, 여름 복숭아요? 여름 수박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이 감자 볶음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름에 감자 나왔죠? 그 신선한 것을 채 썰어가지고 감자 볶음 만든다? 끝나는 거죠 이거. 내가 만약에 그냥 감자만 이렇게 있었으면 저는 여름 복숭아를 아주 시원하게 청량하게 먹을 수 있고 집 쭉쭉 나오게 먹을 수 있는 복숭아를 했을 거예요. 피치를 했을 것 같은데 딱딱 복 말고 물복으로? 네. 포테이토 여름 감자 이거는 감자 볶음 해야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포테이토. 네? 여름 감자. 여름에 캐는 감자. 땅 속의 사과라고 불린다. 땅 속의 사과 미쳤다. 크레이지다. 야 특히 감자를 여름 사과라 감자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아 그러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복숭아를 뽑아요. 그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근데 여름 복숭아라고 이렇게 딱 한다기보다 그냥 나는 복숭아 있으면 무조건 먹거든. 네. 그래서 뭐 주은 형 말대로 메리트가 없다. 네. 우리 아이덴티티. 네. 이제 네.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건 복숭아다. 근데 뭐 감자로 가도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 여름 감자가 뭐 있네. 와. 나는 정해져 있어. 삼계탕이죠. 아, 난 냉이야. 나 봄에 냉이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이거는 냉이는 불호인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약간 쌉쌀하거든요. 그렇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해. 난 저 냉이 된장국이나 맞죠. 달래를 봄에 너무 많이 먹는데 여름 삼계탕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복날에 또 먹으니까. 저는 냉이 저 된장찌개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름 삼계탕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름에 복날에는 삼계탕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줄 서서 먹겠어요? 그래. 토속촌 이런 데 줄 서서 먹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봄냉이나 여름 삼계탕을 해도 문제 없다. 너는? 저는 작년에 했으면 봄냉이를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좀 약간 여름에 먹는 그런 닭 한 마리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의 맛을 알았어. 그래서 저 여름 삼계탕. 그래. 괜찮더라고. 엄청. 빙수죠. 여빙. 여름. 아유, 빙수죠. 여름에 빙수죠. 네. 나 환장합니다. 너무나 맛있게 생겼다. 네, 환장하죠 이거. 이게 뭐냐 이거? 크림이냐? 거의? 아니 그 이게 눈꽃 빙수잖아. 그래 거. 맛있잖아. 네. 아우 너무 맛있다. 지금도 먹고 싶다. 아, 나 이거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게 나. 와. 아, 그래도 겨울에 대방어 아닙니까? 내가 진짜 요새 대방어 그때 주원 형 술방 할 때 내가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사왔어 대방어를. 배달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아 진짜? 네. 나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는데. 아니 그 제가 먹으려고 산 거예요. 형 어차피 회 별로 안 네, 먹을 네, 것 같아서 네. 다른 거 광어 이런 거 넣었고. 난 고르기가 어렵다.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그 한때 그 방어나 참치 이런 회는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요즘은 이런 게 잘 안 땡기더라고. 아니, 기름 져서. 그때도 잘 안 먹고. 아, 형이 기본빵으로 회를 되게 선호하지 않아. 저는 근데 봄 달래. 이거는 와, 저 사진 보세요. 저기에 흰 쌀밥에 얹혀 가지고 젓가락으로 싹 들어 가지고 먹는 다음에 김에 싸 먹으면 쩐다. 난 달래장을 만들어서 야, 먹어. 야, 이거는 봄 달래는 우리가 겨울 대방어 알지만 봄에 달래를 먹는다. 저 보양이야. 봄이라는 게 봄향. 오면서 다시 아, 정말로 이제 정말 그 척박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구나라는 새 새싹이 이렇게 그래, 봄나물 그런 느낌도 나잖아요. 아, 근데 봄 달래도 저도 좋아하거든. 너무 맛있지. 근데 너무 저는 겨울 대방어를 더 좋아해요. 저도 방어요. 네. 이게 씨발 달래치기로 한 번 달래치기는 뭐야? 달래치기가 뭐야? 이렇게 달랜 다음에 치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아니, 돌려치기도 아니고 몰라. 달래치기는 아 씨, 무슨 겨울 대방어냐 겨울 방어지 아~ 겨울 방어는 참치랑도 안 바꾸지 그렇지 존나 맛있지 아~ 붕어빵이죠 붕어빵이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붕어빵 그래 니들 군고무가 별로 안 좋아하자 고구마 안 좋아하잖아 붕붕붕 우리 셋 다 안 좋아해 맞아 나 우리 감자파야 가을 대하죠. 형은 새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을 대하죠. 네. 근데 가을 대하죠. 근데 가을 대하가 이제 당아리 축제 이런 데 가서 아, 먹잖아. 기가 막히지. 저 소금 깔아놓고. 야, 봄 쭈꾸미는 어떻고? 봄 쭈꾸미도 테크테크라고 알면 밥알. 그래, 그래. 알 미쳐요. 그래도 가을 대하죠. 무슨 대하야. 새우 별로야. 새우깡 먹어 그냥. 새우깡 맛이야 저거. 봄 쭈꾸미 가시죠. 가을 대하잖아. 저 대하야. 그래. 그렇지 않았어. 아이씨. 진짜 새우 먹는 꼬라지를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나 감바스 먹는데 그래 감바스 라히요 좋아해. 오. 하, 씨발. 이거 어떻게 고르냐? 야 나는 꼬마 비빔밥에 동치미 가지고 싶은데 근데... 겨울 동치미가 저기 이제 김장할 때 고기가 넣고 또 겨울에 이렇게 근데 동치미로 가야 돼요 이건. 꼬막보다 동치미로 가야 됩니다. 꼬막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약간 이한치한 느낌이 나거든요. 와서 겨울에 아 이열치열이 아니고 이한치열 그렇지 뜨끈한 온돌방에 저기 어 독에 가가지고 이한치열 그러니까 이 나간다는 거 같다 이 한 개 나간다고 제가 진짜 족발 시켜라 내가 족발 뼈로 너가 앞니 나가게 해줄게 내가 이 새끼야 내가 어 이렇게 야 빨리 전락해 야 형제나 족발 대짜로 시켜 살코기 필요 없고 뼈만 있어도 된다 그래 알겠지 어 뼈 제일 큰 걸로 자 그 따끈한 온돌방에 밥 먹으면서 동치미가 딱 뭐 시원해요. 아, 근데 그거는 맞아. 중요한 게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가 연탄 보일러 썼을 때 가스 마시고 그랬을 때 가스 마시고 했을 때 동치미 국 마시면서 그래. 진정시키고 그랬어요. 맞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런 얘기 많잖아. 네.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네. 동치미 마시면서 깬다고. 동치미로 가시죠.
나는 근데 여기 나오는 음식들 다 아, 대부분 좋아하는 이거 거야. 겨울 꼬막이면 난 느낌 별로 없어. 근데 겨울 동치미면 근데 벌교 꼬막 정식 막 우리 골랐잖아. 아, 알아. 근데 겨울 꼬막, 겨울 동치미. 근데 겨울 동치미라는 그 이미지 그 어떤 제철 그것 때문에 이미지 그 난 집안에 있는데 어머니가 나가서 그 소복하게 눈 내린 그 독일 어? 장독대를 열고 어머니 장독대에 동치미 안 담으셨잖아. 네. 딤채에서 꺼내 딤채. 딤채. 어느 누군가요? 어제 누군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겠죠. 네. 어, 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래 할머니 세대면은 그렇게 하지. 네. 그런 느낌 있잖아. 마당에 이렇게 장독대가 이렇게 있어. 그래. 워낙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 다 안다고. 네.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래. 꼬막으로 가겠습니다. 하, 왜 그러냐 자, 진짜. 나는. 음식만 따지면 꼬막이 우선인데 겨울 동치미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동치미로 갑니다. 그림이 그려지잖아. 네. 이 픽처가 그림이 진다고. 그래, 겨울 동치미. 오늘 왜 이렇게 영어 많이 써요? 언제? 아까. 픽처. 아까 포테이토. 포테이토가 영어냐 이 새끼야? 폴리스. 영어 많이 썼네. 어. 다 피네. 어 그래. 아 콩국수. 야 이게 나도 난 봄 두릅도 너무 맛있는데. 어, 나는 정말 두릅 극혐합니다. 아, 야, 그래? 근데 진짜 나한테 먹였냐? 두릅을? 어? 그때? 가지 먹일 때? 아니 극혐까지 아 존나 사실 저 두릅이 향이 엄청 세고 그 식감이 있어. 물컹물컹한 이게, 느낌 이게 이게 아~ 어~ 뭉근한 느낌 브로콜리랑 비슷한 느낌 어. 그리고 난 둘 다 싫어해. 아 콩국수 별로 안 좋아. 어. 저는 둘 다 사랑하는데 자 콩국수에 저 토마토 빼시고요. 달걀도 안 넣어도 됩니다. 에이. 그냥 저기다 오이채 정도면 되고 소금 간이나 설탕 간만 해서 먹으면 되는데 크, 전 설탕 어. 콩국수죠. 콩국수죠. 콩국수 할게. 네, 콩국수 할게. 나 봄드럽도 좋은데 콩국수 하겠어. 나 여름에 콩국수 한 번은 무조건 꼭 먹어줘야지. 자, 나 고등어회가 참 맛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맛있는 데서 고등어회를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고등어회 제주도 가서 먹어야 돼. 야. 제가 고등어회를 딱 두 번 먹어봤거든요. 한 번은 영주 형이랑 먹고. 그럼 이상했겠는데? 야,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영주이랑 있으면 안주가 맛이 없더라고. 아, 아니 근데 이제 좀 여럿이 있는 자리였어. 어. 그래가지고 그때 고등어회를 먹었는데 거기가 어, 난 딱 처음 고등어회를 먹었는데 그냥 고등어회였어요? 아니면 초절임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아니, 그냥 일반 고등어회였어요. 근데 맛은 있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야 고등어 진짜 존나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 묵은지랑 먹었어?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간장만? 저거 살짝 막장 아, 같은 데 찍어가지고 먹었어. 고등어회가 자칫하면 등 푸른 생선에 비려요. 근데 저도 저거 이게 약간 뽑기 마냥 제주도 가서도 갓 잡은 고등어가 있을 때랑 아닐 때랑 맛이 다르더라고. 아 나는 그때 대마도 가서 먹었다 저거. 아 그래? 고등어회를 그러면 어. 맛있었을 거기는 꽤 괜찮았어요. 맛있지 그래. 네. 이게 왔다 갔다 해. 네. 그 겨울 굴이란 거 했을 때는 저는 뭔지 알겠어요. 저 굴보쌈 같은 거거든요. 아우 죽이죠. 저 한때 저도 미쳐가지고 미쳤어, 굴보쌈 저거. 진짜 맛있게 먹었던 어. 적이 있는데 근데 겨울 굴, 굴보쌈이 아니면 굴만 먹는다? 아 저는 좀 별로입니다. 굴에 대한 어떤? 그렇지. 그냥 굴만 먹기에도 좀 사실 굴만 먹기에는 물컹물컹하고 좀 그렇잖아요.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 제 불호가 네. 많은 음식이긴 해요. 근데 저는 고등어를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그 유명한 데서 어. 매일 유명한 데서 먹었거든요. 맛있지. 저거 진짜 정말 맛있어. 그냥 한 점에 소주 한 잔이에요. 감칠맛이 아, 그래. 기름기도 어. 많이 돌고 거기에 묵은지까지 같이 넣으면 묵은지 고등어 아주 좋아. 어, 이게 맛있어. 이게 회 고등어가 회 느낌이 아니야. 약간 선어 느낌이 나서 그래. 저거 숙성해서 먹어야 돼. 그래. 아니면 초절임해서 먹어도 맛있고 어, 몰캉몰캉한 맛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나는 겨울굴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생굴을 좀 피하려고 해요. 노로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아 맞아. 내 친구도 그 엄청 고등어. 난 좋아했지만 고등어. 고등어 맛있어. 맛있을 것 맛있어. 와. 그래도 여름 하면 냉면 아닙니까? 초계탕이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 나도 초계탕 거야. 알겠는데. 어. 그래도 냉면이죠. 저 냉면 가겠습니다. 에이, 저도 냉면이죠. 네, 냉면. 대명사지 진짜. 자, 떡만둣국이죠. 저는 겨울에. 비교적 홍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떡만둣국. 저도. 네. 떡만둣국. 저 홍합 좋아했다가 한번 엄청 비린 거 먹으면 아, 못 먹겠어. 여름 농어, 겨울 문어. 야 농어와 문어. 아니, 농어는 무슨 저기예요? 여름엔 농어 맞는 거 같아. 여름 농어 많이 얘기해. 난 잘 몰라 여름 농어는. 7월 농어.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 와 그 정도야. 어.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 농어 맛이 되게 특이한 맛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냥 옛날 그 사람들은 느낌 아니야. 말을 저렇게 잘 지어내냐? 착 붙게. 어 바라만 보 바라. 어, 그러니까. 바라
바라만 보기 바라보기에도 바라만 봐도 바라만 봐도 바라만 봐도 약이 된다. 아니, 네, 제가 한번 물어봤대요. 네. 이런 거 일부러 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조원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존나 쩐다. 씨발 저 앞으로 그 보급형 추면 타이틀 떼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보로 해주세요. 보보추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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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만 보기에도 아 바라보기만 바라만 봐도 바라만 봐도 네. 바라만 봐도 약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전 농업. 아니 뭐 약이 된다는데 그래 바라보기에도 해서. 약이 된다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그래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근데 사실 나 해설할 때도 그 바라만 봐도 약간 그런 그 용어를 썼을 때 그 중간을 굉장히 헷갈리거나 말 못할 때가 있었어요 네, 바라보기만 해도 네, 바라보기만 해도 농어 나는 수비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 뭐 이게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약간 엮일 때가 있어 잘못 이상하게 야 이거 나는 봄하면 바지락 생각 안 나거든요. 나도 근데 겨울하면 과메기는 생각나. 한 번쯤은 생각나지. 어, 맞아. 많이는 못 먹어도. 겨울 과메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디 식당 가면 써 있어. 각종 붙어져 있어. 막 포항에서 올라왔다. 제가 과메기를 또 겨울에 12월에 엄청 추울 때 처음 먹어가지고 그럼 제철에 먹었네 그때 임팩트가 딱 있지 그 포항에서 이렇게 딱 그 쫀쫀하게 와서 딱 제 스타일이나 딱 보면은 과메기 보면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이제 군대에서 우리 이제 수송 담당관이 원사였는데 그때는 상사였죠 상사였는데 아 이하사 예 너 과메기 볼 줄 아나? 과메기요? 과메기가 뭐예요? 나 이랬었어 야, 와서 소주 한잔 해라. 수송부에서 이제 한 일과 다 끝나고 저녁 시간에 소주를 따라주면서 먹는데 안주가 과메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난 싫었지. 그렇지. 근데 그 한 잔을 딱 주는데 한 잔 먹고 과메기 딱 먹는데 이 과메기 맛보다 이 같은 군생활의 그 피곤함이 딱 녹는 느낌. 약간 녹았어 그래, 그때. 그럴 수 있지. 군생활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 느낌이 저는 과메기에 대한 느낌이 아직 그 살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과메기 내 음식이 좋아요. 있어요. 사실 음식이 맛있든 맛없든 되게 좋은 재료도 아니든 그 분위기가 생각나면 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지잖아. 그 정서로 먹어. 그렇지. 그거. 정서로 먹는다고 맞아. 하지. 그래서 포차 감성 이런 게 괜히 그렇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 겨울에 가서 그냥 오이스틱에다 우동만 먹어도 이게 그래. 이걸로 가는 거야. 야 우리 포차 한번 열면 우리끼리 한번 가자. 아, 너무 좋지. 포차 너무 좋아해. 그렇죠. 포차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직원 다 데리고 가서 그래. 그냥 다 그거 전세내서 하자. 그럼 예약해서. 그럼 진짜 포차 한 300 나온다. 포차 존나 비싸. 그 의사들이 드라마에서 포차를 괜히 가는 게 아니야. 돈이 많아서 가는 거야. 포차 존나 비싸. 솔직히 가성비 개 떨어지는데 감성으로 가는 거야. 진짜 옛날 저도 전주역 앞에 포차가 있었거든요. 딱 하나 있었어 거기. 그러면 딱 이제 다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가자. 그래. 근데 포차도 사실 요즘 있는 포차 이제 플라스틱 틀린 그 뜯은 포차는 사실 포차도 아니야. 옛날 포차 느낌이 아니지. 옛날 포차는 다치료도 있는 거. 그 리어카. 그래. 리어카에 요만한 테이블 이렇게 둘러싸 있는 거. 다치 그래. 그게 진짜 죽이는 게 뭔지 알아? 거기서 뭐 친구들끼리 가고 하잖아? 근데 우연찮게 저쪽에 여자 이성이 있다. 남자도 여자 이성이 있잖아. 이렇게 뭐 기억자로 이렇게 있잖아? 근데 뭐 아 안주 더 먹고 싶다. 뭐 먹자. 딱 했는데 아 이쪽 지금 너 배부름 많은데? 지금 술도 취했어. 바로 옆에 있잖아. 진짜 그래. 이 정도 거리 있잖아. 그 딸은 만약에 내가 남자고 여자잖아. 뭐 2대 2야. 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이거 저희 너 배불러서 그런데 이거 반 나눠 드실래요? 지금 막 나왔다고 이러면서 쪼인하고 근데 일부러 쪼인하려는 게 아니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너무 남을 것 같은데 저쪽은 안주가 좀 부실한 것 같아 이거 좀 같이 나눠 드시죠? 할 수 있잖아 너무 그리고 그 음식이 뭐 탈 거 안 탈 거가 아니고 새 거 나온 거 이모가 준 거 지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봤으니까 그 반 덜어주고 먹으면서 그래. 그래서 두 분이서 오셨나 봐요 이렇게 한마디 하다 보면 거기서 약간 호의적이야 그럼 이게 쪼인이 되는 거야 했나요? 바로 들어가나요? 아 그때까지는 안 갔죠. 아... 제가 쉽게 그렇게 가는 스타일 아닙니다. 아쉬운 남자가 아니다. 아니 가고 아니죠. 싶은데 못 가는 거지. 그렇죠. 전 되게 이지하죠. 아 그래. 네. 이 형 병 옛날 별명 네. 칩조원이었어. 전 이지하죠. 저는 왜 칩조원이야? 네. 싸다고. 네. 아 그 싸. 네.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아니 뭐 거의 대부분에 리어카가 들썩거렸어 그때. 그래. 들려가지고 준비돼서 그래 벌떡벌떡해서 네, 그냥 네, 근데 틀할 때마다 근데 이제 그 제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상황간에 또 그런 게 있어 그런 포장마차가 포차가 감이 그게 그거야 요즘 잘 없어 넘버 3에서 그래, 그래 그런 거 그때는 다치처럼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식재료를 깔아놓고 거기서 바로 보내주는 그래, 경우도 맞아 감이 갑시다 좋지
스피드하게 갑시다. 전어. 가전. 아, 전어죠. 예, 이거는 어렵지 않아. 아무리 감자볶음이라도. 방어. 야, 겨울 호빵인데 방어. 이거는 고민해볼 문제 아닙니까? 고민해볼 만하지. 예. 근데 저는 방어예요. 저는 호빵입니다. 저는 겨울 하면 호빵이죠. 그렇다면 저는 방어입니다. 눈이 오면 싸늘하게 씨. 지금 그 원래 가사 아니에요? 네. 그게 원래 가사 아니야? 혹시 두 뺨을 스치면 이게 뭐지? 뭐 뭐지? 아, 무슨 뭐 삼미호빵? 삼미호빵 언제나 그리웁구나. 삼미호빵 이렇게. 아, 나 방어 지금도 방어 먹고 싶다. 좋죠. 최근에 방어를 몇 번 먹어가지고 네, 아주 좋죠. 방어 배꼽살 감아서 제가 아이고. 지금 방어의 느낌이 별로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소주를 많이 안 먹어. 그래 그래서 그래. 아, 왜냐하면 방어는 소주거든요. 형이 얘기한 형은 증류 소주를 좋아해요. 그거보다도 저건 희석식 소주에 좋아. 맞아 맞아. 한 잔 빡 하고 띡. 네, 왜냐하면 저 다음 날 숙취 때문에 소주를 그래. 안 먹어요. 근데 독주를 먹어요. 차라리 많이 안 먹고 나도, 취할 수 있는 거. 나도. 근데 소주를 근데 먹으면 소주에 회가 좋아. 지금 소주 두세 번 먹으면. 그때 좋아도 다음 날에는 진짜 힘들 수가 없고 그러잖아. 졸라 힘들어. 근데 사실 마실 때 취하고 이런 거는 소주가 야 땅땅땅 그렇지. 해서 그렇지. 다음 날 대가리 빡! 어, 그렇지. 씨 막 괜히 먹었다 이러면서 근데 또 저녁 되면 또 소주 생각나고 아 씨 한 잔 땡길 때 그게 그 종찬형이거든요. 그렇지. 어. 저는 콩국수. 저도 콩국수. 둘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 빙수죠. 아 그래도 이건 빙수다 진짜. 빙수. 아, 삼계탕 저 다리가 너무 섹시한데? 아니 근데 빙수죠? 빙수죠. 당연히 빙수죠. 네. 아 그래? 그럼요. 빙수 졸라 좋아. 나 이제 빙수 개 좋아해. 팥빙수 좋아하긴 하지. 어. 아 근데 나는 팥빙수를 찾아 먹진 않는데. 뭐 빙수 뭐 인정합니다. 겨만. 겨울에 떡만둣국. 사실 이게 왜 떡만둣국이 중요하냐면 새해에는 그렇지. 또 설과 새해 새해 떡만둣국 설이 다. 그래. 떡만둣국을 먹잖아요. 근데 그냥 떡국만 먹으면 가끔 아 만두가 아쉬워. 필요한데 이런 게 한 세 개. 저는 떡국보다 그냥 만둣국 훨씬 좋아. 만두 좋지. 저는 떡국 존나 좋아합니다. 그래. 아 전 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만두도 좋아하지만 저는 저렇게 젖어 있는 만두 별로 안 좋아해요. 바싹 노릇노릇한 그, 만두가 아, 좋아요. 그래서 군만두. 군만두. 네. 네. 근데 겸한. 와, 이 떡만두는 아, 존나 아, 맛있겠다. 아, 고기까지 이게 쫄깃쫄깃한 고기까지. 저기 이제 양지머리나 양지. 저기 이게 지단 자른 계란지단. 그래. 파 있고. 아 너무 맛있겠다. 냉면. 냉면이죠. 냉면. 네, 냉면. 네. 그래도 냉면이지. 가고. 근데 가을 딱 했을 땐 대하 아니에요? 난 가을에서 새우를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왜, 있어요. 왜 가을이면 새우깡 쳐먹으라고 막 손이가요 손이가 몰라? 그거 먹으라고. 그 대하죠. 대하죠. 아 가을 고도 존나만 아 머리 아파. 저 고등어회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지만 아,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진짜 좋은 데 가서 잘 먹어야 맛있어. 좋은 아니, 데 가서 잘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가을 하면 고등어예요? 아니 가을 하면 대하가 많이 떠오르지. 아, 난 잘 몰라. 가을 전어와 대하. 근데 나는 가을 하면 대하는 생각이 나 솔직히 소신 발언. 가을 하면 대하, 가을 하면 고등어 둘 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을. 대하. 가을이 한다. 대하. 남당리. 붕어빵이죠. 아무리 동심이 그래도... 아까 뭐 소복하게 어쩌고 그러더니 우리 바로... 엄마가 그런 적 없어요. 그래. 네. 저기 덕인 할머니만 해주셨어요. 네, 할머니가 어. 워낙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버스 하루에 한 대 다니고 두 대 버스 타려면 이거 들고 또 오해하신 분 있겠다. 여러분 제가 그런 데 살았습니다. 최전방에. 아,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네. 또 저는 원래 왔다 갔다 좀 전방도 다니고 네. 그래서 민가 군인이 더 많아 그래.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많은 지역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붕붕붕. 네. 네. 붕어빵이죠. 가전. 아, 전어죠. 전어죠. 와 드디어 씨가 촉 같은 저 바퀴벌레 같은 새우 같은 거 저 떨어뜨린다 저거. 네. 아니 새우 좋아하는 사람 졸라 많아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횟집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좋아했어. 새우장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새우 막 7~8마리 주는 데 가면은 여자친구 있으면은 너 다 먹으라 내가 다 까주고 그랬었어요. 네. 아유, 수인남이네. 완전 수인남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좋아하는 건 자기가 먹습니다. 건드려. 건드지 말고. 겨방이죠. 방. 네. 방. 아니 아니 겨방이죠. 겨방. 겨방. 방이죠. 방. 무슨 빵이야? 형수가 서운해. 상관없어. 아, 성함이에요? 방... 어... 네. 빙수 할 거죠? 빙수죠. 아! 야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겨울 떡만 듣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존나 이거 진짜
너무 치명적인 음식이에요. 그게 겨울에. 레전드지. 근데 여름 냉면인데 여기에 저런 냉면 말고 평양 냉면 있다. 평냉. 또 여름은 좋아하는 무슨 비빔냉면. 아. 뭐 회냉면. 아. 뭐 이런 거 있으면 오장동. 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 돌아버려. 돌아버린단 말이야.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떡국이 있느냐 평양냉면이 있느냐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고르겠습니다. 저는 10번 있으면 9번 냉면 고릅니다. 너는? 냉면이죠. 근데 난 이런 냉면이면 떡만 듣고 아 나도 고르겠어. 이런 냉면이면 여기야. 그렇지. 아니 난 저런 냉면도 좋아해. 나는 평냉 기준. 냉면 먹고 싶다. 자 드디어 대방어가 떨어지네요. 네 설마 저는 빙수예요. 근데 저는 사실 방어. 너 진짜 뻔한 거고 너 진짜 이번에 방어 했으면 나 지금 노량진 가서 방어 2만 원 사온 다음에 아 저 후라 가르게 야 방어 개 커. 방어야. 2만에 진짜. 들고만 이렇게 해서도 네 면세 갔다도 이렇게 해도 돼. 왠지 알아? 방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난 빙수. 나 빙수 너무 좋아해. 아 근데 나는 방어긴 해 사실. 형 빙수야? 당연하지. 아 방어를 싫어하는데 싫어한다기보다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 싫어했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 봐가지고 그래. 짜증났다고 가전 아 아니야 난 냉면이야 냉면이야 어씨 냉면이지 아 난 둘 다 상관없긴 한데 냉면 그래 아 빨리 퇴근하고 자, 싶군요 전 누가 뭐 해도 상관 왜냐면 이건 식사와 디저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어차피 여름 대 여름이잖아요 에이, 여름 저는... 했을 때 뭐가 딱 먼저 떠오르냐 둘 다 떠올라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엄밀하게 따지면 평양냉면이 가장 맛있을 때는 겨울입니다 메밀 때문에 그래 메밀이 제철이 겨울이거든 메밀향이 가장 많이 날 때가 안 날아가니까 어. 근데 저는 소신발언 하자면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아이스크림 근데 좋아하지. 빙수를 먹을 때마다 좀 짜증나는 게 먹기 불편해 은근히 나는 막 쏟아지고 그래서 그럴 수 그거 있어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하나 먹는 걸 좋아해요 전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저 평냉 냉면 하겠습니다 저는 빙수 그럼 저도 빙수 뭐가 돼도 상관없으면 새끼야 한 번쯤이라도 내가 한 거를 야 몇 번 골랐잖아 같이 언제 골랐어 새끼야 이렇게 야 고른 적 없냐? 새끼야 같이 골랐잖아 근데 이제 형이 고르는 건 보통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빙수 고른다는 건 날 엿먹어야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엄밀하게 따지면 냉면의 제철은 메밀이니까 겨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보통 형이 의견이 같을 때는 세 명의 의견이 공통일 때가 많죠 야 형진아 가서 얼음 좀 사와. 거꾸로 들었어. 네. 얼음 딴딴히 여는 걸로. 누구 대가리 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찍어버리게. 까고름으로 사온대요? 까고름이 크고 있잖아. 조각하는 얼음 있잖아. 그거. 땅땅 땅. 이만한 거. 이만한 거. 그래 그래. 이렇게 딱 걸 저기 걸어가고 있을 때 위에서 떨어뜨려. 빙수. 근데 빙수 좀 상위권일 것 같아. 아 존나 1등 아니야 이거? 1등은 아닐 것 같아. 초고기 먹는 삼계탕 쓰지 호텔 분분 겨붕, 대방어도 높다. 아, 빙수가 없네. 빙수에 없냐? 거봐, 빙수 선호 안 한다니까. 빙수 골라놓고서 나 전에는 중간에 골랐지. 방어 때도 바로 골랐잖아. 방어가 3위지. 꼴등 뭐야? 꼴등. 와 방어 왜 3위야? 방어 3위 할 만하죠. 인정이지. 겨울 한 봐봐 가을 대하도 높잖아. 고등어 봐봐. 고등어를 떨어뜨리고 씨 대하 어디 있는데 대하 없잖아. 바로 위에 있잖아. 어디? 어디? 아 여기 대하냐? 네. 뭐 친구 이름 부르는 거야. 대하냐? 너 대하냐? 그림빙수 여기 있구나. 꼴등 뭐야 꼴등? 봄 기족에 확실히 좀 이런 감자. 와 진짜 감자 혐오를 여러분 좀 멈춰주세요. 아니 감자를 왜 이렇게 평시해? 여름에 감자 이런 느낌이 사실 감자 사실 왜 있잖아. 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 감자를? 간장 계란밥 혐오나 멈추세요. 그게 더 심해. 자, 나 간장 계란밥을 너 계속 프레임을 존나 이상한 프레임을 프레임이요? 프레임을 짰는데 프레임 같죠? 자, 봐봐. 간장 계란밥을 혐오하지 않는다니까? 그럼요. 군만두를도 좋아할 뿐이야. 군만두는 내 최애 음식이야. 그래서 간장 계란밥 군장 군만두하고 골랐을 때 군만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군만두를 고른 거라고. 완전 군장. 알겠어? 네. 간장 계란밥을 또 먹겠지. 그 달달하니 짭조름하니 해가지고. 네. 아 이상하네 이거 대방어 이 사람들이 참 회를 좋아해 참 삼면이 바다라서 그런가 씨발 참 그래